자, 오늘은 절대 가입하지 말아야 할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국내 판매되는 수많은 종류의 보험 상품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 하나하나 뜯어보면 안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상품 개발팀에서 상품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데, 많은 설계사분들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상품들은 가입자, 즉 본인 당사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예를 들면 5만 원인데 10만 원 납입하든가, 아니면 나는 자잘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보상받고 싶은데 CI나 GI 보험 같은 중대 질병에 대해서만 보장이 되는 상품이면 잘못 가입하는 거죠. 물론 그런 상품들이 나쁘다고 한건 아니고 본인의 여력과 상황에 맞지 않게 가입을 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안 좋다고 하는 보험 중에 가장 처음은 바로 종신보험입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이나 혹은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저축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살면서 보장을 받고자 하는 특약들은 손해보험에 비해 받을 확률이 적고, 또한 사망보장, 주계약도 보험료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사회초년생 인구 혹은 30대 등 죽어야 나오는 사망보장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설계사들이 나이가 젊을 때 저렴하게 미리 가입해, 또한 아프지 않을 때 가입하라고 권유하는데, 그런 말들을 현혹되지 마시고, 보험은 비싸다 할지라도 나중에 필요할 때그 전에 가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싼 종신보험보다는 정해진 기간 내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을 추천해 드리는 거죠. 기존에 종신보험이나 혹은 CI보험이 있다면 보장 내용을 검토해서 감액이나 삭제 혹은 수정을 통해서 최대한 보험료를 꽉꽉 줄이시고요. 연금이나 저축 목적의 상품이 아니라면 생명보험의 상품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솔직히 이 내용을 보면 생명보험에 수십만 설계사분들이 안티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저 또한 생명보험을 취급하는 입장에서 그닥 보험료 대비 보장 내용이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보험의 상품들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솔직히 친인척들이나 지인분들 그러잖아요. 너 보험 있어? 없으면 건강보험이나 혹은 종신보험에 가입해. 당연히 가입한 것처럼 대중몰이해서 가입을 시키거나 아니면 권유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누구나 가입을 했으니까 나도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절대 가입하지 마시고 필요한 것들만 내가 찾아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보험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은 아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 유튜브 자료에 보면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말라는 영상이 있을 거예요. 조회수가 좀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느껴서 가입을 하겠지만, 단순히 노후 대비, 저축, 목적으로 가입한다면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만약 추가 납입을 통해 가입을 하실 거라면 가입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추가 납입은 처음 보험 가입했을 때 기본 보험료를 정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을 가능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험료를 매월 20만 원 가정 시에 연간 240만 원, 총두배 48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세요. 그런데 추가 납입을 안할 거라면 납입한 원금까지 도달하는데 최저 보증으로 10년이 걸립니다. 10년. 근데 솔직히 10년까지 원금 회복이 되는데 그때까지 그거 목적으로 가입한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5년이나 7년 이내에 원금 도달이 되니까 수익률도 그냥 일반 기본 보험료 40만 원 하는 것보다는 추가 납입을 하시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납입한 것과 안한 것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설계사분들은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추가 납입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가입자에게 사업비가 거의 저렴하고 거의 없기 때문에 1, 2% 내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자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거의 없는 기본 보험료를 최저로 세팅한 다음에 기본 보험료의 두 배까지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다는 겁니다. 매우 유리하고요. 누가 원금 회복 되기까지 10년을 기다리겠어요? 이자도 조금 나오고요. 매년 물가 상승률 대비 생각한다면 이자는 솔직히 마이너스란 겁니다. 마이너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을 가입할 거라면 추가 납입하시고, 안 하실 거면 연금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가입하지 마세요. 추가 납입 비중은 내가 만약에 40만 원 보험료를 납입한다고 생각할 때 15만 원 정도는 기본 보험료 세팅하시고 나머지 25만 원은 추가 납입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설계사분들이 이런 얘기 안 하실 건데요. 설계사분들에게 이런 얘기 하시면 매우 안 좋게 생각하겠지만 본인 돈으로 가입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적극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상품이긴 하지만 변액보험입니다.
변액보험에 가입하지 마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변액보험은 일반 공시율 상품이 금리 자체가 매우 낮기 때문에 매년 오르는 물가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공시율보다 좀 더 리스크가 있다 할지라도 기대 수익률이 있는 변액보험에 가입을 하지만 적절한 추가 납입이 없고 매월 이체일에 따박따박 빠져나간다면 수익률은 절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변액보험은 펀드에 운영이 되어 수익도 보지만 반대로 마이너스 될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런데 no. 저렴하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펀드. 매월 자동이체 날 빠져나가면 주가가 올라갈 때도 자동이체 되고 내려갈 때도 자동이체 되고 결국에는 제자리에 머문다는 거예요. 네. 아!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고 내려갈 때 연체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납입하지 마시고 올라갈 때 추가 납입을 적절히 활용해서 수익률을 최대한 볼 수 있고요. 추가 납입을 하면서 수익률을 보고 적절한 펀드 변경을 하셔야 돼요. 그럴 자신이 없다면 일반 공시율 상품으로 가입하신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원금에 도달이 되고 원금에 이자가 약간 붙긴 하겠지만 원금이 뜯길 염려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은 그냥 공시율 상품에 가입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가입해서는 안 될 세 가지 상품에 대해서 집중해서 제가 대놓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각 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상품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렇지 않을 거라면 이 세 가지 상품은 꼭 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